지원이 C의 10입니다. 뭐 배웠어요? 소개해주기 배웠죠. 네. 소개해주려 그러면 대화하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 2명. 아, 두 명이서 소개해주는 거. 세 명이 있어야죠. 최소. 최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명 A하고 B하고 C가 있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누군가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면 이 셋 중에 한 명은 둘 다 처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 한 명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 한 명을 처음 만나는 거죠. 그렇죠. 한 명은 그러니까 이 중에 최소한 둘은 처음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이 중에 한 명은 둘 다 아는 사이라야 되겠죠. 그래야지 소개를 해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얘가 지원이고 아, 이분은 지원이 어머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이 친구 누구 할래? 민철이 할까? 민철이가 누구예요? 그 네가 얘기를 안 하니까. 아, 지욱이요. 지욱이 할까? 네, 박지욱이라고 옆에 하고 다니는 애 있어요. 지욱이라고 치자. 그러면 지환이하고 지욱이는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아는 사이예요. 지환이랑 지환이 엄마는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아는 사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셋 중에 누구야? 엄마랑 친구요. 이 둘이 처음 만났을 수 있겠지? 네. 지환이는 이 둘 다를 알고 있지? 네. 그래서 누군가 소개하려 그러면 대화하는 사람은 아, 예.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하고? 세 명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둘 다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이라야 되고 한 명은 누군가를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아유. 소개하는 대화가 성립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Hi and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 전에 배웠죠? Hello and 해도 된다고 배웠죠? Hi and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름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죠. 네. 하지만 절대 누구 1, 2는 없어. 절대 누구는 아닐까? 아니요. 절대 누구는 아닐까 이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애는 아니겠지. 네. 그치? 아니요, 애예요. 애. 아, 절 애니야, 애가? 이 말하는 사람이? 아, 아니요. 어? 이 말하는 사람은 애니야? 아니요. 애니, 하이 앤 이렇게 얘기해. 지환이가 안녕 지환아 이렇게 하는 거야? 혼자 말로 하는 거죠. 아 어쨌든 소개하는 말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이 말하는 사람은 N이야 N 아니야? N 아니에요. N이 아닌 사람이 N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죠. 오케이 다음. Hello Sam. Hi Sam. Hi Sam. 오케이 이 말하는 사람 누굴까? 앤. 그럼 아까 하이 앤 한 사람 누굴까? 잠깐 샘. 샘.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랑 누구는 아는 사이? 샘이랑. 샘이랑. 앤. 앤은 아는 사이죠. 예. 됐습니까? 네. 하이 샘.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Grandpa.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소개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다? This is 뒤에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이쪽은 누굽니다 라고 이게 뭐하는 표현이다?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근데 이 말하는 사람 누구게? 정답 Sam 또는 N. Sam 또는 N? N이죠. 됐습니까? 그럼 요 옆에다가 이제 아까 3명 필요하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누구 쓰면 될까? 그랜파. 이제 누구의 그랜파야? 정답. N의 그랜파겠죠. 그럼 N하고 그랜파는? 아는 사이죠. 그럼 누가 처음 만난 거지? 샘, 그랜파. 샘하고 N의 그랜파, N's 그랜파는 처음 만난 거죠. 됐습니까? 이 말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N. N이 얘기하는 거. N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Grandpa, this is
a Sam. This is a Sam?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사람 이름 앞에 or을 왜 씁니까? or을, 사람 이름 앞에 or을 왜 안 쓸까요? 아니에요. 여기다가 or 쓰면 돼, 안 돼? This is a Sam?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정답! 똑같은 도플갱어가 있을 수 있어서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도플갱어가 있을 수 없어서 이것은 책입니다. This is a book. 아, 그래요? 이것은 책입니다. This is a book. 어는 어떨 때 무슨 의미로 쓴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더라. 좋듯이 하나의 뒤에 뭐가 온다? 어떤 것이 온다? This is a pig. Book의 뜻은 뭐야? 책이요. 책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를 가리킨다 그랬어? 한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책이 당연히 몇 권이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this is a book. 이때는 어를 넣어야 되는데 사람 이름 앞에는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에 쌤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쌤은 몇 명이야 어차피 온 우주에 온 우주에요? 온 우주면 두세 명은 있지 않아? 아 그렇죠 지환이 너하고 똑같은 사람 두세 명 정도 있지 이름이요? 아니 너랑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없다 없어? 왜 이름은 똑같은 사람이잖아. 너랑 똑같은 사람이 또 있냐고. 어? 디스코냐. 공상과학 뭐 소설 쓰냐? 판타지 소설 쓰냐? 너랑 똑같은 사람 내일까지 데리고 와. 너랑 똑같아야 돼. 어 그렇지. 사진을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그거 저랑 성격. 그게 사람이냐? 내가 분명히 너랑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 아니 똑같은 것도. 내가 언제? 그 사진을 갖고 왔다 치자. 그럼 그거하고 너하고 똑같아? 네. 네가 사진이야? 이 세상에 쌤 몇 명이야? 명이요. 어차피 한 명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내일까지 똑같은 사람 어떻게 치려?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말할 차례일까요? 정답 그래파들. 그래파가 말할 수도 있고 쌤이 말할 수도 있겠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겠죠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과연 예. 이 핏들이 같아요. 뭐 딴 데 옮겨서 하세요. 쌤.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Sam, this is my grandfather. 우리의 예상이 빗나갔네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정답 애니요. 애니. 누구 쳐다보고 하는 말이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쳐다보면서 Sam, this is my grandfather. 이러죠. 애니 누구 쳐다보고 하는 말이야? 쌤이요. 쌤을 쳐다보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 에?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소개하고 있어. 선생님 지금 저 엄청난 큰 고민이 있어요. 뭔데요? 내일까지 저랑 똑같은 사람 어떻게 와요? 내가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어차피 내가 아! 다 다른 세계에 나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여기까지 하나 끝났어. 대화 1번 끝났어. 이제 대화 2번이야. Hi Peter. Hi Peter. Hi, Peter. 이 말하는 사람 이름은 Sam. Sam이다? 네. 절대로 어쨌든 누구는 아니야. 네? 누구는 절대로 아니야. 누구요? 응? 누가 이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일 리가 없냐고. 뭐라고요? 절대로 누가 이 말을 할 리는 없냐고. Peter요. Peter가 이 말을 하진 않겠죠. 혼잣말 안 하는 이상. Hi, Peter. 너 가끔씩 혼잣말 안녕 지환아 뭐 이런 거 하나 봐? 네! 오늘 하루 되게 오글거리지 않냐? 아니요. 오늘도 힘들었지. 나도 힘들다. Hi, Sam. Hi, Sam. 어쨌든 맞췄다. Hi, Sam. 맞췄네. 이 말 누가 할까? 정답, Peter. Peter. 그러면 Peter하고 Sam은 처음 만난 거야? 이미 아는 사이야? 이미 아는 사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 Sam 쓰고 Peter 쓰고 Peter. 아는 사이. 아, 아는 사이. 자, 그러면 이게 소개하는 표현이니까 누군가 첫 등장하는 사람 나와야 되겠죠, 이제? 응, 나 같이
오케이. 그래서 Sam,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순간. Sam, this is my cousin.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정답 Peter. Peter가 하는 말이죠. 그럼 Sam.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인 Peter's cousin을 쓰면 되겠죠. 선생님. 이 점 찍고 S는 설명 잠깐 하고요. 네. 점 찍고 S는 누구누구의란 뜻입니다. 피터의 사촌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피터하고 피터스 커즌은 어떤 사이? 아는 사이. 아는 사이. 그럼 샘하고 피터스 커즌은? 처음 사이. 첫 만남을 가지는 사이죠. 예, 뭐 궁금한 건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누가 말을 하는지 볼까요? 샘이 바쁘네. 네. This Dave.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아마도 Peter. Peter가 하는 말이죠. 여기에는 Peter's cousin의 이름이 나오죠. Peter's cousin의 이름이 뭐였다? Dave. Dave였고, Dave하고 Peter는 어떤 사이? 아는 모르는 사이. 아, 그렇죠. 처음 만났죠. 아니요. 사촌인데. 처음 아니. 뵙겠습니다. 사촌씨. 아니에요. 샘하고 피터는 어떤 사이? 사이? 샘하고 데이브는? 아니, 모르는 사이. 처음 만난 사이. 아는 사이. 오케이. 그럼 다음은 누가 말을 할까? 정답. 나이스. 미츠. 미트. 나이스. 미츠. 나이스 미츠야? Nice 다음에 뭐 있지 않나? Nice to. Nice to. Meet. Meet. You.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Nice. Nice to. Nice to. Nice to. Meet you. Meet you. Nic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Nice to be Machu Picchu. Machu Picchu가 아니고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얘를 계속 소리 안 내고 있어. Nice to. Nice to. Meet you.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achu to you. Nice to Machu you. Nice to Mach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D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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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정답. 아마도 샘이야. 샘이 하는 말이죠. 샘은 할 말, 피더를 할 수. 아, 피터가 데이브 보고 사촌 보고 나이스 미트 유 데이브 만나서 반가워 이러냐? 맨날 할 수도 있죠. 아 그래? 반가워가지고 나이스 미트 유 무슨 인사야? 처음 만난 거?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입니다 이 친구야. 아하. 예, 이제 누가 말할 차례야? 이제 말할 사람 한 명 남았다. 다음 하는 말 누가 할 말 말할 차례야? 데이브가 뭐라 그래요? Nice to meet you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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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그나저나 쓰기 시험에서는 아, 여기 틀렸다. 단어에서 한 개. 일단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에서 하나 틀렸고요.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는 것도 포함해야지.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는 거 포함해야지. 제 글씨로 다 알아주세요. Hi, hi Sam. Grandpa, this is Sam. Sam, this is my grandfather. Hi Peter, hi Sam. Sam, this is my cousin. Dave, this is Sam.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too. Okay. 아, 동작은 잘했네요.